짱구들아요. 자, 이제 양 정리 한번 해볼게.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래. X제곱, Y세제곱이래. 그러면 이 항이라 그랬어. 자, 항이 두 개, 얘하고 얘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다섯 개를 뽑을 건데, X제곱이 나오려면 얘 두 번, 얘 세 번 뽑으면 되겠지. 그럼 그대로 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3x를 두 개 뽑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갖다가 꼭 ncr에 m-r, b에 r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얘가 5c2나 5c3이나 똑같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5c2 3x의 제곱. 그냥 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보기 좋아. 편하고. 알겠지? 그래서 5c2 3x 제곱. 그럼 얘는 나머지 세 개를 뽑아야 되지. 됐니?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얘 뽑고 세 개를 3C3 뭐 쓰나 안 쓰나 똑같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개수는 자 5C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하면 이제 X제곱 Y세제곱이 되니까 얘가 개수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마이너스 8, 9, 72, 마이너스 720이 되는 거지. 별거 없어. 자, 그 다음에 x분의 1이다. 이런 것도 그냥 적당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아, 7번이니까 얘를 갖다가 한 2번 해줄까? 2번? 얘를 한번 5번 하면은 오, x분의 1 되겠다. 적당하게 해. 2번 하면 4제곱 나오고 5번 하면 5제곱 나오니까 아, x분의 1이 개수가 나오겠구나. 곱하면. 그지? 됐어. 그러면 이제, 자 7번 중에 2번은 요 녀석을 뽑고요. 그 다음에 5개 나머지는 자 x분의 1을 몇 개? 5개. 두 개, 다섯 개. 그러면 네 제곱, 오 제곱 해서 x분의 1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맞춰졌기 때문에 72 곱하기 4만 계산해주면 얘는 맞췄기 때문에 자, 그러면 76, 42 나누기 2니까 21 곱하기 4니까 84가 되겠다. 할 만하지? 그 다음에 얘를 4번 얘를 3번 그래서 74 2x는 4번 자 마이너스 y는 3번 그지? 그러면 이제 맞췄으니까 74는 73으로 계산하고 2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73은 765 321 35 곱하기 16 35 곱하기 16이잖아 그럼 70 곱하기 8하고 같지 그래서 마이너스 560이 되겠다. 알겠지? 마이너스 560 뭐 익숙해지면 아주 편해. 그 다음 x제곱을 만들라고? 그러면 얘를 한 6번 얘 4번 하면 되겠지. 6번 4번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적당하게 봐서. 그래서 10c6 x의 6 마이너스 x분의 1의 4 그럼 다 맞춰졌고 마이너스도 어차피 4제곱이니까 무시해도 돼. 그럼 10c6은 10c4니까 10, 9, 8, 7 4, 3, 2, 1 자 그러면 2, 4 1, 3, 3, 7, 21, 210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x4제곱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 얘 5번. 얘 한번 하면 되겠는데? 아하, 그러면 x4제곱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6c5에 2x5에 마이너스 x분의 1에
1. 아, 그럼 마이너스 살려줘야 돼. 마이너스. 자, 그러면 65는 u 곱하기. 자, 2의 5제곱 30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92가 되겠네. 됐니? 뭐. 됐지? 그 다음 이제 상수항이네. 그러면 여기 매번 두 번 하면 되겠네. 네 번. 두 번 하면 곱해지면 얘는 네 제곱, 위에도 네 제곱 곱해버리면 상수해 되잖아. 그지? 얘 네 번, 얘 두 번. 그러면 64, x의 네 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제곱. 그럼 또 얘도 무시해도 되고, 얘는 다 맞춰졌으니까. 그러면 62니까 15. 64는 62. 됐지? 자, 그 다음에 x6제곱, y7제곱이래. 자, 얘하고, 얘하고. 얘는 3번, 얘는 7번. 자, 10시 3, ax제곱에 3, 마이너스 y에 7. 됐니? 그러면 10시 3, 19, 8, 3, 2, 1. 자, 1, 3, 1, 4, 120. A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90, 아 960이래. 8 곱하면 되지. A는 2가 되겠네. 그치?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240이래. 상수항 얘 네 번, 얘 두 번, 얘 네 번, 예, 두 번. 64, x에 4,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에 2. 됐지? 그러면 이제 64는 15. 얘는 a제곱. 240이래. 그지? 자, 그러면은 240에서 자, 15를 나눠볼까? 1, 15, 14에서 5를 빼면 9, 90이니까 6이니? 16이니까 A는 4가 되겠네.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자, 정계식에서 개수가 정수인 항들의 개수의 총합.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키 포인트가 있어. 자, 얘가 한 번도 안 곱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0, 7. 그러면 뭐 개수가 정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세 번 곱해져야지. 세 번, 네 번. 그래야 벗겨지지. 세 제곱 돼야 벗겨지지. 그 다음에 이제 6제곱 돼야 될 거 아니야. 6, 한 번. 뭐 끝났어. 알겠지? 그러면 자 볼게. 자 7C0 3제곱근에 2 X에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7C0 자 얘에 0 X에 7 어차피 1이지? 그 다음 얘는 7C3 3제곱근 2에 3 그 다음 X에 4 됐니? 7시 3, 3제곱근 2에 3, x에 4.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니? 2가 되지? 얘가 2가 되고, 7시 3은 7, 6, 5, 3, 1. 많이 하다 보면 외워져. 35, 2, 7시. 됐니? 그 다음 쟤는 7시 6, 3제곱근 2에 6, x. 그러면 얘는 4가 되지? 76은 7이 되지? 74, 28. 그러면 99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수가 정수기 때문에 예예 빵번 세 번 여섯 번 그럼 여기는 나머지 개수들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특별히 어려운 것 없었다.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